머리 자르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아주 숙명한테 잘랐나 봐요. 그리고 나서 미용사가 샴푸하고 봐드릴게요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샴푸하고 왔는데 약간 기장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더 잘라달라고 했더니 미용사가 아 그럼 미리 말하지. 왜 두 번 일 시키냐. 자기는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럼 요금도 두 배로 내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제시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샴푸 딱 한 다음에 한번 봐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잘생기셨네요. 이거. 봐드릴게요. 3초 끝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아닌 다음에서 봐드린다는 의미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사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보통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 우리 통념으로 해결할 문제잖아요. 네. 당연히 기장이 안 맞으면 다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 돈을 두 배로 내라? 그러면 일단 한숨부터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깝깝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네. 면역 서비스 계약인데 그 계약의 이행 중에 갑자기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너무나 이례적인 조건이란 말이죠. 그 계약의 상대방은 그럼 앉아가지고 이 계약을 계속 이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해지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의견이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특히 미용실이 가격 때문에 이렇게 분쟁 사례가 종종 들리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이렇게 정해놓고 표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워낙에 이거 도대체 이거 여기서 염색할래면 얼마야? 여기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적어도 밖에다가는 그런 금액을 좀 고시를 하라고 옥외 가격 표시자라는 걸 시작해가지고요. 네. 밖에다가 뭐 커튼은 얼마, 파마는 얼마, 염색은 얼마 이렇게 쓰게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미용 가격 사전 고지제가 시행이 됐어요. 미용사가 소비자한테 파마, 염색, 커트 등 관련 서비스를 세 가지 이상 동시에 받게 될 경우에 그때 최종 비용을 종이 등 그 내역서에 미리 적어서 고지하도록 하는 사전 고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시술을 받고 있는데 뭐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가 안 좋아요? 추가로 계속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미용실 가면 어떤 부분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괜히 비듬이 많대.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저는 모발이 얇아지고 잠깐만요. 네. 많긴 많아. 네. 근데 자꾸 갈 때마다 뭐 건조하다 뭐하다 네. 이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으면 저도 모르게 고민이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안이잖아요. 반드시 승낙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네.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비용을 정확히 고지를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야죠. 표시할 건 정확히 표시해서 네. 갈등이 생기는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